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올 초 대비했을 때 130배 이상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청약 열기의 지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특히나 분양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현명한 판단을 하고 분양 시장 또 청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지 잘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청약홈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보면 올 초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8월이 36대 1 정도 나왔는데 올 초 1월을 보니까 1대1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0.28대 1. 그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일어난 130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13대책 이후로는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분양 청약 시장에는 정책적인 기여도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률 한번 살펴보면은 2월 달에는 2.12대 1 정도 나왔고요. 6월 달에는 21대 1, 약 한 22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6대 1 정도가 나온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8월에 일반 공급 물량 자체가 3,007가구 모집하고 있는데 1순위 통장이 11만 300건 정도가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일정 부분 뭐 적은 물량이기도 하겠지만 1순위 통장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3대책 이후로 청약 제도를 개선을 했고 또 분양권 전배라든지 어떤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도 지역에 상관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청약을 받지 못하면 무순위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승을 최근에 많이 뽑고들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내놓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과거로 얘기하면 한 평 정도 되는 이 면적인데 이 면적 자체의 분양가가 2,25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전년에 동월 대비했을 때보다도 10.88% 정도가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한 11% 정도 상승했는데 그때 당시는 2,030만 원 정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대원까지도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까지도 조성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에서 수도권으로 몰려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다가 최근에 부부의 통장 기간에 대한 그 합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부부들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겠다. 인당 1회를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수요들, 젊은 수요들, 또 신혼부부 수요들까지도 청약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청약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분양시장 외적으로도 주변의 재고주택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 동향하고도 상관성이 꽤 큰데 규제가 완화가 된 이후부터는 지금 주택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은 통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매수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욕구, 특히나 청약 같은 경우는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고 뭐 중도금이라든지 자금 마련 또는 향후에 뭐 전매 기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실거주 외적으로 일정 부분 뭐 투자 수요도 가세를 할 수 있고요. 또 자산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양이 전체적으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도 하반기에는 계속적으로 흥행 성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무리 청약 시장에 이런 분양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또 민간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 가격 동향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하면 과연 이런 비용 인상을 견인한
주택 마련이 현명한 선택이냐라고 봤을 때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재고주택 시장에 주택가격을 대비했을 때 신축 프리미엄 이상의 가치에 투자를 한다 또는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분양 가격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고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인상되는 그 흐름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에 대한 뭐 성패가 이어지고 뭐 경쟁률하고도 상관성들이 있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보면 구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구매력 같은 경우도 뭐 분양 기준에 대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평균 소득이라든지 또 금리나 대출에 대한 그 부분들 또 대출 부담에 대한 능력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분양 시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 요즘에 또 이런 그 대출에 대한 규모를 좀 줄여야겠다 부채 비율을 좀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월상환에 대한 부분들 또 대출에 대한 금리도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역적인 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역성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의 6개월 이후에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분양에 임했다라고 하면 입주 시기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결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세라든지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이 매수세가 많은지 매도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매도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적으로 매도 물량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매수세가 줄었다라는 것에 분양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향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기 때 또는 전매를 하려고 하는 그 시기 때 상당히 뭐 매수세가 붙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격만 보고 이게 싸다 비싸다 판단할 게 아니라 그 분양 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단위 면적당 가격하고 뭐 변동률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격에만 보고 또 신축이다 분양이다 일정하게 뭐 규제가 완화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서울 수도권은 덜하겠지만 지방권을 예를 들면은 그 분양 시기 기준에 봤을 때 미분양 아파트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서울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미분양 물량이 적고 조금 더 넓혀보면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은 지역들도 여전히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게 뭐 시장의 그 청약 경쟁률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주택 시장하고 하고 또 신축 5년 이내 아파트 가격하고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거래량들이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금리에 대한 그 시장 금리가 좀 오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최근 DSR에 대한 그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도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량이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전 가격을 터치를 못하는 그 거래량과 가격선이라면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거래량이 그 지역이 얼마나 받쳐지고 있는지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세 가율이나 전세가도 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대략 한 57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국은 63%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전세 가율하고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월 기준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울이 57.8% 정도의 전세 가율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전국은 한 63% 정도의 전세 가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매 제한에 대한 이슈 외적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냐 아니냐에 대한 그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안 된다라면은 결국 실거주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적으로도 보면은 혹시라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돼서
전세 수요를 받아서 임차인을 받아서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전세가율이 57% 또 63%의 전국 전세가율이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 자기자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계약금을 한 1-20% 정도 내는 수준이라고 하면 뭐 중도금 내고 나머지 전세라고 보면은 내 자본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전세가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전세가가 아직까지도 예전에 전고점 대비했을 때는 그 지수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기는 해도 여전히 그 좀 부족한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 단지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인구수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가구에 대한 증감이 좀 일어나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은 지금 시장 환경, 그 다음에 분양 시장 청약의 경쟁률에서 기여도가 높은 거는 이런 전체적인 변수를 고려를 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기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책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어떤 특정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빠르게 변화를 하는 것도 이 정부 정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의 기여도만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하고 또는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주변의 구매력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수세 거래량 또는 미분양률, 그다음 전세 가격, 주택 가격, 6개월 이후의 주택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분양 청약을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물론 상관성이 적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금리 유동성이 시장에 유동이 되고 공급이 되고 돈이 공급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변수의 그 상관성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섯 차례 정도 동결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이 저금리 유동성 시절에 있었던 시기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청약과 분양 시장에 지금 올 초 대비했을 때 130배 이상 되는 상승되고 있는 이 경쟁률 자체가 과연 합리성을 갖고 시장에 참여를 하는 건지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청약자들에게 전가가 돼서 자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입주했을 때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청약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지에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런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에 공사비라든지 자금 조달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조금 크게 발생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분양과 신규 분양단지, 신규 청약단지에서 과하게 형성되고 있는 분양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내 집 마련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고 청약에 대해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은 시장에 있는 뭐 기존 재고주택 신규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작정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고 재고주택 시장과 사업 초기에 어떤 투자의 방식, 내 집 마련의 방식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신다면 좋은 방향 설정을 하면서 내 집 마련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